원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여성 수원 출신 최종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공적개발 원조 사업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적개발 원조 이른바 ODA 사업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자금이나 기술협력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도 경제개발도상의 빈곤감소, 여성, 아동, 장애인의 인권 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개발도상국의 개발도상 경제협력 관계 증진,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 촉구 등을 ODA의 기본 정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원고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 감정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며 폐허가 된 세계 최빈국에 있던 대한민국은 1945년부터 1961년까지 전후복구와 무상원조 중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경부고속도로 완공, IF 구제금융 신청 등 개발차관 중심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우리나라는 수원국의 지위에서 벗어났습니다. 물론 원조를 받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3년 연수생 초청훈련을 계기로 공유국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코이카 등 원조기관을 설립해 개발도상국을 본격적으로 지원했고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하여 공식적인 선진 공유국이 되었습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ODA 순지출액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2019년 기준 20억 달러를 원조하여 29개 회원국 중 15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국민 총소득 대비 ODA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유엔 공급 비율은 0.7%에 반해 회원국 전체 평균은 0.38%이고 우리나라는 0.15%로 29개 회원국 중 25위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44개 기관이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경기도를 비롯한 1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 경기도는 약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광역지자체 ODA 사업 예산의 38.6%를 차지하는 최고 금액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지자체 ODA 사업을 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개선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지자체 ODA 사업을 선도하는 경기도 이상에 부합하도록 국제개발협력사업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지자체단체이며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경기도 국제개발 기본계획 수립안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2023년부터 25년까지 해마다 25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3년 경기도 총예산은 33조를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광역지자체이며 지자체 ODA 사업을 선도하는 경기도임에도 전체 예산의 0.007%만을 ODA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이상에 걸맞게 ODA 사업 예산을 확대해 주실 것을 김동연 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둘째, ODA 사업을 통해 경기도와 수원국 지자체 간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 ODA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베트남 전쟁 피해자 지원 사업, 경기도 청년 해외 봉사랑 등 다양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명 현재 사업들은 단순히 자금에 원조해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남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ODA 사업을 통해 해당 국가의 지자체와 교류하고 공적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교류까지 이어져 장기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적 원조뿐 아니라 경기도 경제발전 경험을 나누는 등 인적 교류 기반으로 한 ODA 사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원국이 공역으로 발전하여 제2의 대한민국, 제2의 경기도가 만들어질 때 ODA 사업도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ODA 사업을 이끄는 경기도가 예산 확대와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와 평화와 번영의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료를 바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